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책이며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공의 차이 때문이고 방대한 내용 때문이며 사실은 그 마음 저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는 이 무신론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함께 나누었었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며 신빙성에 깃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의 가장 큰 전제점은 이 원독자 관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대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시공의 차이, 방대한 내용, 역사적 사실 등등을 지나면서 신비화한 책이고 또 기적만 기록된 책이며 우리와 삶과는 조금 더 멀어진 책이다라고, 조작된 책이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생긴 대표적인 오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상징의 숫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숫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666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신천지에서는 지금도 이 숫자를 주장하고 있죠.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지구는 끝이 나고 들림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4만 4천이 이미 넘었죠. 이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건재합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이제 들림받는 사람도 그들도 아직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상징의 숫자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존재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내용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대적 배경이 다르니까 또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원독자 관점에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받는 은혜도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글을 배우지 못한 여인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해가 갈수록 고향 생각이 간절했지만 시부모를 도와서 농사를 짓고 살림을 살이를 하느라고 도저히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고향에 계신 친정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안부를 전할 요량으로 편지를 쓰려고 이 종이를 활짝 펼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글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림을 그려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 편지가 그 여인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를 모르던 마을이기도 하니까 우체부가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우체부가 그를 전혀 모르는 딸의 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우체부에게 편지를 받아서 편지를 열었더니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은 커다란 굴뚝과 홀홀 나는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게 제가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좀 엉망이지만 이해하시겠죠? 네. 굴뚝과 이 새 그림을 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조차도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시집간 딸에게 편지가 왔다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내음임에서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랴?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비슷한가요? 제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네. 무슨 뜻이랴?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본 친정 어머니는 이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디 올 새가 없다는 말이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서로의 상황과 비슷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암호 같은 것도 단박에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읽고 싶어하는 독자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의 상황과 여건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그 성경이 더 크게 우리의 이해하기 좋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도 원독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모세가 썼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쓴 모세오경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기 시대에 포로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주장들이 이 원독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읽지만 상황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입장으로 읽으면 우리의 입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도 우리의 삶도 이 전쟁과 같은 삶,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닙니까? 포로와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며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이 모세오경이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비록 시대와 문화가 다르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은 같기에 그 이해력과 상상력을 플러스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 읽는 방법에 그래서 우리가 전제점은 원독자의 관점 플러스 우리의 상상력과 이해력 플러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성경을 읽는 이 전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율법학자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너 구약책 읽어봤잖아. 그거 다 읽어봤잖아. 너무 잘 알잖아. 거기서 뭐라고 써있디?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적용점과 관점을 찾아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읽는 전제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해력과 상상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력과 이 상상력을 또 맡겨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읽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읽는 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해력과 상상력이 좋지만 이 이해력과 상상력을 받침해 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지금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 대표성 원리라고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표성 원리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인류의 대표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 대표성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대표를 통해 일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일할 경작자, 하나님을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늘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었죠.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고 야곱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부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족과 부족을 통해 또 일하시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가족과 부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인간 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이 존재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읽으면 이 성경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팀이 아주 극적으로 16강과 8강에 들었습니다. 대단한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승리했기 때문에 제가 이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너무 오버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마음을 쓸 문제인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들 표정이 딱 그래요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인가 라는 것이죠. 또 축구 얘기하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16강에 들어가고 8강에 들어간 것이 너무 기쁘고 제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왜 밤새워서 보고 있어? 미련하게 시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금 승리한 거에 대해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은 나의 일로 다가오고 내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 반대편에 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분의 삶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존재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나의 인류의 국가 대표로서 십자가를 달려서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원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응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표성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으로 대표성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성 원리를 갖고 이해한다면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그것이 나의 사랑으로 또 나의 삶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건데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리적 배경과도 연결이 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굽이 두 개로 갈라진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우리 지금 돼지예요. 그 우리는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부정한 짐승이랑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2024년도로 살고 있는 나도 삼겹살을 먹지 말아야지. 삼겹살을 먹으면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비건이 아닌지라 어떻게 삼겹살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돼지고기는요, 기생충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돼지는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체온 조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중동 지역에 가면 기르는 것과 이 먹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광야, 사막으로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상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오염이 쉽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 사회적 배경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여전히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인이 있죠. 물론 그 지방이 여전히 기후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다 무시한 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다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다 보자기 위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그 꿈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모든 부정한 짐승도 먹을 것으로 주는 것이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 말씀 따라서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풍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흔히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 여성 요한이 굉장히 여성성을 가지고 표현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빈치 그림이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여성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에 안겨 있는 그림도 있어서 흔히들 말할 때 이 요한이 동성애자였을 거다라는 이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을 가지고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루머들, 이런 낭설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에는 식사 문화가 저런 식탁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는 엎드려서 먹는 식탁 문화였어요. 제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를 뒤로 쭉 빼고 좀 건방져 보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식사를 먹는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서. 소화도 잘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기도 하고 때로는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엎드려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오랜 시간 할 수 있나요? 오랜 시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도 아프고 자세가 불편하니까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옆으로 누운 거예요. 이렇게 들어 누운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불편하니까 머리를 등에 기대기도 하고 더 친한 사람들은 허리에 우리 친한 동성 친구들끼리도 엉덩이에 이렇게 베고 눕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세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적인 풍습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읽을 수도 있는데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많은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서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로
이 향유옥합을 발에 씻었다라는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풍습, 식사의 풍습을 이해한다면 아마도 저 그림이 정확할 것입니다. 다 앞에 엎드려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발 밑에서 종들이 시중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 마리아가 발 밑에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옥합으로 씻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풍습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학적인 장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여러 명이라고 그랬죠. 여러 명인데 성경의 장르도 여러 장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 은유와 비유, 상징을 기록한 시가서 있습니다. 문학 장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했던 예언서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문학적 장르의 특징에 따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욥기서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산문,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그 안에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거나 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1장,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욥은 갈등하고 시험 가운데 어려워합니다. 마음 가운데 어려워서 이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배반에 이제 가까워 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굉장히 클라이막스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이 부분을 굉장히 극적으로 또 엄청나게 중저음을 가지고 있는 배우를 써서 효과음을 웅장하게 넣어서 썼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 버전으로. 좀 진집사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거죠. 바닷물이 땅속 못에서 터져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읽었을 것 같은 거죠. 영화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생각해보면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로 읽으면 흑암으로 바다를 감쌌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어떤 번역에서 보면 흑암, 어둠으로 보를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읽고 읽노라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물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문학적이고 감성적이 풍부한 분들은 이 분야를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38장을 계속해서 읽어요. 왜 그래요?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설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욥아, 천지 만물을 다 봐. 바다를 보고 내리는 비를 보고 천지 만물 산을 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네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처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지었고 그 모든 것들을 엎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조금만 견뎌봐. 나를 믿고 따라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웅웅웅 왕왕왕 마음을 쾅쾅쾅 울리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장르별로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 사회적 배경, 문화적 풍습, 그리고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읽습니다. 교회에서 더 다양하게 우리가 이 성경 반대를 개설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루말 통독과 암송을 계속해서 이 습관처럼 하고 매년 훈련을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게 기본 툴로 자리 잡으면 우리가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는
이 큐티 세미나도 한번 정식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들, 이런 배경과 이해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 훈련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여러분 집에 이 비경 성경 사전 정도 하는,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을 풀어주는 이 사전 정도 하나는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좀 편하게 좀 읽을 수 있고 이해하기 좋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단에서는 구약의 문지방 넘기, 신약의 문지방 넘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읽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복잡하죠.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하니까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권면하고 응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자주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것들로 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해의 폭을 빠르게 하시고 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아,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가 얻나요? 너가 얻어요? 너도 얻겠죠. 그럼 누가 얻어야 돼요? 내가 얻어야죠. 그럼 누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죠. 제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도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죠. 그걸 연구할 때 내가 받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지만 하다 보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성경이 아니라 내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성경, 다른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깊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119편 105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암송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먼저 단어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캄캄한 시골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은 지난주 우리 캄보디아 선교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망망대해를 지나고 있는 한 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코 앞에 발 등에 불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는지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발 등에 있는 불 가지고만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길의 빛, 길 끝에 빛이 있어야 그 빛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내 발등에 빛인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기 있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걸어갈 때 우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지가 매일같이 놓입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큰 줄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빛 대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그야말로 말씀이 꿀과 같고 달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 명철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3절 10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말씀이 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거짓행위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손전등의 이 말씀을 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요 성숙해져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원독자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충분한 이해력과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과 문학적인 장르와 사회적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올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실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루말 통독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죠? 출애굽을 이제 다 지나서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만났습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열 가지 재앙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메뚜기 재앙이 나올 때쯤에 저희 막내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는 또 안 멈춰. 메뚜기 재앙이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을 해도 막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는 또 안 멈춰. 그때 둘째 딸이 저에게 물어요. 아빠, 왜 안 멈춰? 하나님은 왜 자꾸 심판하셔? 왜 자꾸 벌을 주셔? 그래서 제가 송구를 생각했어요. 이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악한 그 성품을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열 가지 재앙을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아주 긴 시간 또한 노예의 기간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애굽의 우상들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거기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씻고 나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의 피, 이것도 우상입니다. 나일강의 신이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이 물의 근원을 신으로 여겨서 풍성한 이 수확을 위해서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로 바꾸셨습니다. 죽은 물이죠. 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우박 재앙이 있죠. 우박 재앙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박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멈추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도 있습니다. 개구리는 다산을 뜻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섬겼던 거죠. 근데 그 개구리도 하나님께서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애굽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흑장. 흑암과 장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었습니다. 파라오, 바로가 바로 그 태양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온 천지를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며칠 동안을. 그래서 이 태양 빛의 신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도 죽이는 자도 살리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바로도 알면 좋겠지만 바로는 악한 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열 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들의 본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뒤로하고 열심히 가다 보니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 홍해가 펼쳐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찢어져라 불평 불만을 합니다. 홍해가 열리는 기적으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너가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미리암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 도착하니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니까 맛있게 먹었는데요. 좀 더 지나니까 고기를 달라고 목이 찢어져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 보시지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서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더 갖고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차에 타인의 시선에 더 좋게 인정받고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고 원망과 비판하며 정죄와 판단을 일삼는 것이 우리입니다. 출애굽하며 광야를 들어갔던 그들의 삶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는 백발이 성성하여서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수천 년의 여호수아는 백발이 성성하여서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외침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뜻하지 않게 1월부터 지금 제가 요양원을 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녀왔더랬는데 다니면서 모두의 공통된 마음은 같습니다. 가는 지인이나 또 기다리는 부모님이나 또 기다리는 가는 지인이나 기다리는 부모님이나 마음은 같아요.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자녀들이 또 내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 소원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일생, 우리의 일생,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시간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건강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물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만 영영히 살아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빛 되신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를 향해서 평안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예비해 놓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처한 상황에서 승리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해 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향기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지난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여전히 승리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평안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은 나를 넘어뜨립니다. 관계는 나를 넘어뜨립니다. 건강은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부서지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으로 삼고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한 번만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을 통하여, 오래된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절벽과 같은 삶에서, 벼락 끝에서의 삶에서, 아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사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닫혀진 문을 열어주옵소서. 강박한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거룩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삶의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결단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관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건강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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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춘의 따뜻한 기운이 성령의 따스함이 되어 우리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지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패배감과 긴장감, 열등감과 우울감,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그 모든 영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 흔들린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도 전쟁 중에 평화를 구하고 있는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